좀 어렵지. 어렵지. 그치? 야, 적기 전에 이거 문자 하나 꼽아. 아, 명령문 쓸 때는 간단해. 명령문 쓸 때는 네 번째. 명령문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냥 주어가 없잖아. 이거 go home 이거잖아. 어? She asked me. 나한테 아, she told me. She 미안. said to me. 나한테 말했어. go home. 응? 그럼 어떻게 하냐면 she tell me 혹은 told me to go home 이렇게 쓰면 돼. 두 명 쓰면 돼. 명령문 쓸 때는 그냥 투명사 이렇게 쓰면 되고 Don't go home 하면 not to 투명사 쓰면 돼. not to 투명사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 문자를 같이 풀어봅시다. 한번 봐봐. 4번 봐봐. 4번 보면 일단 set to 프로그램이 뭘로 바꿀 준비해야 돼? set to는 뭘로 바꿀 준비해야 돼? 톨드나 asked 둘 중에 하나 맞지? 그 다음에 how much is this 지? 어, 네 how much is this는 this는 개수 바꾼대 개수인지 모르겠지만 어? how much 주어동사 that wa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this는 개수 바꾼대 here로 대로 바꾼 거고 오케이, 자 밑에 거 우리 세연이 해석해 봅시다. 제니퍼가 너는 나를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그랬더니 그래서 you 밑줄 you가 누굽니까? you가 누굽니까? him이지. 그다음 거기 did like 동그라미 얘 과거 맞아? 에헤이. 나 보세요, 봐봐. 선생님 보세요, 봐봐. 자, 잘 들어. 들어 봐봐. 제가 다시 수진 죽이러 간다 이제 또 어? 이게 죽이러 간 게 언제였어? 과거지? 어 과거인데 제가 일기를 쓰는 거야? 쓴다. 내가 수진이를 죽인 이유는 수진이가 3일 전 나에게 똥침을 쌌다. 자 봐봐. 그럼 지금 입장에서 얘가 수진이를 죽인 거보다 얘가 똥침 한 건 언제야? 더 옛날이지. 봐봐, 제가 일기를 썼다. 일기 안에서 과거를 썼지. 나는 오늘 수진이 죽이러 간다. 그 이유는 3일 전에 얘가 나를 똥침을 놨기 때문에 내가 과거를 썼지. 그럼 지금 입장에서 내가 과거 아니야? 맞아? 보세요. 거기에 like 동그라미. 여기 과거지. 그치? 그럼 따옴표 때문에 뭐 써야 될까? 대과거 써야지. 해도 비싸지. 와, 씨, 두번했다. 아, 진짜 이런 거 왜 하지? 하지 말까, 얘들 이거? 네. 하지 말까? 네. 야, 할 수도 없는데. 나만 해보자. 이거 왜 하지? 나 선생님 이해가 안 나는데. 그 대신 뒤에 문제 다 안 풀게 해줄게. 어느 정도 해서. 아, 요거는 한번 해보자. 어차피 우리. 이거. 아, 시험을 안 넣었는데 왜 하지? 그치? 그런데 지워버려? 싫어. 제 편을 못 봤지? 지워버려. 난 너가 즐거운 꼴을 볼 수가 없어. 지울까? 하자. 안 지울 거 다 알아요. 어, 씨. 넌 날 너무 잘 알아.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 다음 뭐야? 일단 유가 뭐야? 히지? 라이크는 밑에 헤드 라이크드로 바꿨어. 바꿨어. 너무 너무 친절하게 바꿔줬어. 그치? 그 다음에 미는 누구냐? 제니퍼 얘기한 거잖아. 맞아? 나 좋아해. 이 제니퍼잖아. 아 너무 어렵다. 그래서 헐을 바꿔야 돼. 다시. 여기는 의문, 너네 기억나냐? 혹시 간접 의문 할 때 의문사가 없으면 if 주동사 같은 거 기억나? 가능합니다. 봐봐, 봐봐. 간접 의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봐봐. 자, are you happy? 의문문, 의문사 있어 없어? 의문사 없지. 근데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너가 행복한지 안 한지 자연스럽게 if나 whether를 붙습니다. 의문사가 없어.
음운서가 없으면 if 주동 쓰는 거야. 음운서가 있으면 의 주동 쓰는 거고, 음운서가 없으면 if 주동 쓴다 이거야. 기억나? 그 여기 음운서가 없지. 그래서 if를 써야 돼. 우후! 좀 어렵지? 지금 머리 빠지시겠지? 이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되게 좋아했어. 무슨 수학처럼 막 애들 막 굴려먹기 딱 좋거든. 그치? 월급평가 이걸로 본다. 아니야. 진짜요? 보지 말까? 아! 시험이 안 나오지 않나? 아니 월급을 본 지 얼마나 됐다고요? 너가 얘기한 사람들이랑 함께 안 봐요. 애교와 함께 얘기하세요. 아 싫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월급평가 이걸로 본다. 보지 말까? 안 봐요. 이거 막 봤어 방금? 똑같이 따라해줘요. 너무 싫어요. 월급평가 이걸 봅니다. 지금 근데 실제 2월인데 왜 벌써 3월 월말평가를 이걸로 정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이거 책도 바꿀 건데 이걸 두 개를 다 가져온다 이러면서 숙제 어떡해요. 저렇게 따박따박 저렇게 말 대답하면 볼 겁니다. 내가 원래 안 보려고 했는데 볼 거야. 다시 얘기해보세요. 하트를 그리면서 선생님 보지 맙시다. 아? 근데 너네는 진짜 이거 내가 이걸 진짜 월말평가 볼 거라 생각한 거야? 선생님이랑은 충분히 그래. 안 믿게 안 볼게요. 동생이. 아, 나랑 충분히 달라 너. 와 진짜 너무하네. 야 6번은 한번 니네가 해봐. 일단 유를 바꾸세요. 유를 그럼 시제도 좀 바꿔보시고 유문사가 있나 없나 또 한번 봐주시고 자 다시 말하지만 얘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 야 어떻게 썼어? 그녀가 나에게 물어봤잖아. Have you ever been abroad? 너 해외에 나가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봤지. 여기서 너가 누구니? 나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시제 앞에 asked 과거니까 have pp가 아니라 had pp를 써야 되겠지? 그리고 또 의문문이 의문사가 있어 없어 지금. Where have been my house? 없잖아 그치? 그래서 if I had ever been abroad 이겠습니다. 됐어? 자, 숙제 좀 드릴게요. 숙제는 자, 이 책은 끝났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254 안 썼다 할게. 255부터 자, 다음 시간에 갖고 와야 돼. 다음 시간에 새 책까지 와요? 261까지 수요일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져온 거 알죠? 다음 주 올해 때 이거 문제 265까지 풀기만 왜냐면 그날 이거 채점하다가 끝날 거 같은데. 아 네. 오케이. 265까지요? 풀어보세요. 풀기만. 그러니까 풀기만 해석도 해? 아니면 진짜 빠르네. 너무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복숭아도 세워 써주시고 아니 다섯 장 반인데 너네 자꾸 이렇게 막 흥시렁흥시렁 되면 나 진짜